첫 방송으로 화제를 불러일으킨 런더월드 퀸덤2. 비비지와 효린이 보여준 엄청난 무대는 엉엉 울다가 축제로 끌려가 엉덩이를 흔들게 만들었는데요. 그래서인지 더욱 기대를 하게 되는 그 다음 무대들, 3월 28일 2차 경연 무대까지 마쳤다는 소식과 유출된 경연 내용은 많은 걱정과 기대를 하게 만들었죠. 하지만 저화질 저음질로 본 유출 무대와 본방송은 다르다는 사실. 그래서 준비한 퀸덤2 참가팀 분석 5탄. 오늘 파헤쳐볼 참가팀은 대면식에서 높은 텐션을 보이며 활약을 한 우주소녀입니다. 우주소녀는 대면식에서 엠넷의 지령을 받아 견제 토크도 시도하고 실제로는 매우 친한 비비지의 신비에게 홍군형이 나는 모습들도 보여주었는데요. 거기에 예고편에서는 1차 경연이 끝나고 펑펑 우는 모습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궁금증을 사기도 했죠. 우주소녀가 퀸덤2를 통해 보여줄 무대들과 그녀들이 가진 장점과 약점에 대해 함께 알아볼까요? 그 전에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오프닝 쇼와 대면식. 퀸덤2 참가팀들의 첫인상을 심어준 오프닝쇼. 각 팀은 짧지만 강렬한 무대로 기대감을 심어주었는데요. 선공개된 오프닝쇼의 조회수로 각 팀 팬덤의 화력을 알 수 있었죠. 가장 압도적인 화력을 보여준 것은 케플러. 4월 2일 기준 무려 622만회 조회수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막내 그룹이지만 서바이벌 오디션 걸스플래닛으로 데뷔한 만큼 가장 강력하고 충성도 높은 팬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비비지가 325만, 이달의 소녀가 317만, 브레이브걸스가 181만, 효린이 123만회로 케플러와 굉장히 큰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요. 오늘의 주인공 우주소녀는 273만회의 조회수로 팬들에게는 조금 아쉬운 성적이었지만 훌륭한 무대는 따로 응원하는 팀이 있더라도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죠. 와, 내가 다른 팀을 응원하지만 이 경연 1등은 이 팀을 줘야 돼. 앞으로 7일 경연에서 우주소녀가 그런 무대를 만들어주기를 응원합니다. 그리고 참가팀들의 첫 만남인 대면식. 서로 어색하고 긴장한 기류가 흐르는 가운데 우주소녀는 특유의 발랄함으로 많은 활약을 했는데요. 엠넷이 좋아할 만한 편집거리를 많이 만들어주었죠. 마치 지령을 받은 것처럼 어색하게 견제 토크를 시작하기도 하고 너무 친한 비비지에게 장난스레 선배 아니라고 했다가 신비한테 홍군형이 나기도 했었죠. 거기에 효린과 엑시의 감동스러운 사연으로 퀸덤2 1화의 타이틀 저는 언니의 낙하산이었어요 를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사람들은 우주소녀의 무대를 기대할 수밖에 없게 되었죠. 효린은 우주소녀와 다른 팀들에게 이게 바로 경연 무대다 라고 할 만한 멋진 무대를 보여주었는데요. 효린에게 저희 이만큼 성장했다고 보여주고 싶은 우주소녀는 1차 경연에서 어떤 무대를 펼치게 될까요? 1차 히트곡 경연. 퀸덤 시리즈의 1차 경연은 히트곡 경연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오프닝 쇼가 첫인상이라고 한다면 1차 경연 무대는 이 그룹이 이런 팀이었어? 라고 시청자들을 놀라게 하는 경연이죠. 퀸덤 시즌 1 당시 아이들은 막내 걸그룹이어서 기대치가 낮았지만 민니의 주문으로 시작된 엄청난 라타타 무대로 앞으로의 경연 무대에서 아이들을 주목하게 만들었었는데요. 우주소녀 하면 생각나는 대표적인 히트곡 뭐가 생각나시나요? 바로 이루리. 이 노래는 발매 이후 매년 1월 1일만 되면 역주행하며 각종 음원 차트 1위를 차지하는 우주소녀의 연금송인데요. 모두가 예상하는 것처럼 2월 28일 치러진 1차 경연에서 우주소녀가 이루리를 편곡해 불렀다는 것이 몇몇 현장 방청단과 온라인 방청단들을 통해 스포되었죠. 연정이의 성대, 뮤지컬 같았다는 무대와 효과, 그리고 설아가 미치도록 잘생겼다는 엔딩까지 궁금증을 해소하고 싶었는데 더 궁금하게 만드는 방청단들의 후기에 우주소녀가 어떤 무대를 보여주었는지 그람도 많이 기대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나 이와 예고에서 보여준 우주소녀의 모습은 들은 것과 달랐죠. 하늘을 원망할 만큼 큰 실수를 한 우주소녀가 펑펑 우는 장면을 보여주었는데요. 예고편처럼 스스로 실망할 만큼 안타까운 무대였는지 아니면 엠넷이 반전을 보여주기 위한 예고편이었을지 우주소녀가 보여줄 이루리 무대가 너무 기다려집니다. 우주소녀의 위험한 선곡? 2차 경연은 커버곡 경연, 다른 팀의 노래를 무대로 만들어야 하는데요. 이 경연에서 중요한 점은 상대 팀의 노래를 마치 자기 곡처럼 더 뛰어나게 소화해야 한다는 점이죠. 퀸덤 시즌1에서는 오마이걸이 러블리즈의 데스티니 나의 지구를 국악 느낌으로 편곡하며 오마이걸만의 특별한 컨셉을 만들어주었습니다. 원곡이 생각나지 않는 무대를 하기 위해서는 너무 유명한 노래를 선택하는 것은 오히려 독이 되는데요. 아이들이 파이어를 훌륭하게 커버했었지만 원곡의 임팩트가 너무 강해 낮은 등수를 받게 된 것처럼 말이죠. 3월 28일 벌어진 2차 경연은 몇몇 온라인 방청단을 통해 이미 영상까지 유출이 되었다는데요. 우주소녀가 2차 경연의 특성상 위험한 선곡을 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그러나 우주소녀의 커버 실력을 알고 있는 팬들이라면 걱정하지 않을 듯한데요. 아이돌룸에서 19곡을 연속으로 커버한 다영이도 있고 10명이서 어떤 곡이든 찰떡같이 소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죠. 그렇기에 어떤 곡을 선택하더라도 우주소녀만의 벅찬 느낌으로 잘 소화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만 원곡이 주는 압박감에 무리한 편곡만 하지 않으면 될 듯합니다. 방청단 들의 후기와 유출본을 본 사람들이 이런저런 평을 남기고 있지만 역시 본방송을 봐야 어떤 무대였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겠죠? 우주소녀가 어떤 노래를 어떤 식으로 소화했을지 궁금해 죽겠네요.
포지션 유닛 경연과 팬도라의 상자. 3차 경연은 포지션별 유닛 경연과 팬들이 원하는 노래로 무대를 만드는 팬도라의 상자로 경연이 이루어지는데요. 먼저 보컬 포지션으로 출전할 우주소녀의 멤버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죠. 바로 연정! 프로듀스 101을 통해 이미 보컬 실력을 인정받은 연정이기에 보컬 포지션 경쟁에서 연정이만의 시원한 고음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댄스 포지션에는 누가 나가게 될까요? 두 명의 멤버가 생각나는데요. 먼저 쪼꼬미의 메인 댄서인 여름! 귀여운 비주얼과는 다르게 유연하면서도 파워풀한 춤선을 선보이죠. 그 다음은 우주소녀 더블랙의 메인 댄서인 보나. 보나는 드라마 촬영으로 2차 경연까지 불참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25-21 촬영이 끝났다는 소식에 3차 경연부터는 합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에 그동안 퀸덤2에서 보지 못해 아쉬울 팬들을 위해 보나가 댄스 포지션에 나갈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랩 포지션 유닛 대결도 한다면 언프리티 랩스타에 출연했던 엑시가 나가겠죠. 다른 그룹의 멤버들과 함께하는 색다른 조합의 포지션별 경연도 기대되지만 우정이들이 더 기다리게 되는 무대는 역시 팬도라의 상자일 텐데요. 팬들이 추천한 노래로 꾸미는 경연 무대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기서 우정이들은 머리가 터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우주소녀의 수록곡은 명곡이 너무 많기 때문이죠. 커뮤니티에 누군가 우주소녀 수록곡 추천해주세요 라고 하면 많은 우정이들은 각자 다른 곡들을 꼭 들어봐야 한다며 추천해주는데요. 비밀이야, 팬토마임, 최애, 설레는 밤, 기적같은 아이, 칸타빌레, 르네상스 등 너무 많은 명곡들에 정신을 차릴 수가 없습니다. 분명 댓글에도 이 곡은 왜 없냐는 댓글들이 있을 듯한데요. 우정이들은 팬도라의 상자에서 어떤 노래를 무대로 만나고 싶으신가요? 우주소녀의 컴백곡은? 파이널 생방송 경연은 이번에도 신곡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수많은 명곡들을 낸 우주소녀이기에 신곡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크죠. 그러나 그 전에 우주소녀가 이겨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페널티인데요. 만약 3차 경연까지 진행하며 두 번에 6등을 하게 된다면 파이널에 진출할 수 없게 되죠. 우주소녀는 물론 다른 어떤 팀도 운 나쁘게 페널티를 받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파이널에서 6팀의 신곡 무대를 모두 볼 수 있게 말이죠. 벌써부터 K-POP 팬들은 어떤 무대를 볼 수 있을지 기대하며 열띤 토론에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퀸덤은 순위가 있는 프로그램이지만 지나고 보면 순위보다는 멋진 무대를 남기는 것이 중요한 프로그램이었죠. 우주소녀 멤버들과 다른 팀 참가자들이 레전드 무대를 보여줄 수 있도록 강한 비판보다는 기운이 나는 응원의 말들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퀸덤2 참가팀 분석 5탄으로 우주소녀가 경연에서 보여줄 모습들을 예상해보았는데요. 재미있으셨나요? 그렇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은 퀸덤2에서 우주소녀의 어떤 무대를 보고 싶은지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또한 더 알고 싶은 아이돌의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과 이메일로 신청해주시고요. K-POP 팬들이 이야기하며 놀 수 있는 커뮤니티를 운영 중이니 상세 설명과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K-POP 친구 듀람이었습니다. 안녕!